유튜브의 얼굴은 아주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세계를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얼굴을 볼 때 아이들이나 또 아빠들도 또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언제 이렇게 목판을 배우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요? 전공하신 건 아닌데요? 아니요, 전공 안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래요. 우리 생활 속에서는요, 우리 이런 미술이 차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대요. 네. 또 가까운 예로 애들이 학교에서 판화 숙제를 갖고 와갖고는요, 엄마한테 물을 때 네. 그러니까 전공을 안 하다 보니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판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저도 한 번 해봤어요. 네, 판화라든가 네. 목판이라든가 해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기회에 애들도 가르쳐주고 또 제 시간도 갖고 뭔가 배우고 알아야 되겠다 싶어갖고요. 했었더니만요. 사실 실생활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판화 네, 많이 하셔서 아주 뭐 손끝도 얌으시겠는데요. 어떤 요리 잘하세요? 네, 저기 저 집에서 좋아하시는 네. 찹쌀수제비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네, 아빠가 좋아하시나 보죠. 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새겨서 롤러로 손을 밀게 되죠? 네, 롤러로 네. 색칠을 해갖고요. 골고루 펴서 그 다음에 눈종이를 갖다가요. 네.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갖고요. 네. 이렇게 문질러요. 골고루 밑으로? 네, 골고루. 네. 저거를 문질러가고요. 네. 그러면 완성된 작품이 네, 저렇게 네. 나오게 되겠군요. 네. 네. 동짓날 생각하게 하는 하얀 새알이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빚어져 있습니다. 찹쌀 수제비 재료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찹쌀을요, 물에 불끓다가 방앗간에 가갖고요. 빠쌌어요. 빠싸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갖고요. 찬물에 반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역을요, 마른 미역을 물에 불끓고 손으로 퍽퍽 치대갖고 네. 깨끗하게 씻고갖고요. 물을 쫙 빼가 받쳐 놓은 겁니다. 네, 아주 파랗게 빛이 나네요. 네. 그리고 소고기 조금, 양념으로는 별게 안 들어가고 참기름하고 간장하고, 그리고 새알을 조금 비벼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찹쌀수제비는 재료도 간단하니까 네. 우선 시작을 해보죠. 네. 먼저 참기름을 넣고요. 네. 소고기. 썰어놓은 소고기. 네, 썰어놓은 소고기를. 볶다가. 고기 크기는 먹기 좋을 만큼 적당하게 썰면 되겠죠? 네. 볶다가 미역을. 네. 네. 같이, 매일 덮어줘요. 네. 그리고 물이 뿌하이. 근데 이 미역은요, 사실 우리 사람들 몸에 참 좋죠. 그렇죠. 이렇게 저기 탄닌 아니 핵산, 네. 핵산과 요도가 들어가고요. 우리 성인병에도 아주 좋고 그리고 또 피를 맑게 해주는. 네.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네. 영양식품이니까 네. 많이 드시면 그리고 좋죠. 부하기 수월하고요. 네. 항상 보관해둘 수 있고 그렇대요. 아주 이거는... 미역을 잘 고르셨네요. 적당히 익었죠? 네네. 네. 그러면은 다음은 네. 요걸 매일 덮어줘야지 네. 물이 뿌하이 살을 조금 네. 빚어볼까요?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네. 물을 부어갖고요. 네. 뚜껑을 덮어서 네. 팔팔 끓으면은요. 네. 새알을 넣어요. 네. 끓을 동안에 그럼 새알을 빚으면 되겠네요. 네. 아, 시간 제약도 되는데. 네. 네, 또 새알 예쁘게 빚으면은 시집 가서 또 예쁜 아이 낳는다고 네. 그러시잖아요. 어른들 말씀. 예쁜 딸 낳는다 그러대요. 네. 성편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찹쌀 반죽 해놓은 것으로 새알도 만들지만 저렇게 찹쌀을 좀 붙이니까 아주 좋은데요. 네. 갑자기 손님이 오셨을 때요. 네.
이 저서 맹찬물에 반죽을 해갖고요. 네. 그 차전 참 모두 참 좋아하셔요. 네. 손님들이 오셔도요. 네. 요걸 즉석에서 해놓으시면요 따끈따끈하게 참 맛있다 그러셔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끓었군요. 네. 네. 새알을 넣으면 되겠습니까? 네. 하얀 새알, 파란 미역 아주 여기가 꼭 바닷속 세계 네. 같은데요. 새알이 꼭 진주같이 보이는. 요 새알이 동동 뜯으면은요 다 익은 거죠? 다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네. 간장으로 네. 간을 마칩니까? 먼저 누가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시댁에서는요 이 찹쌀 수제비를 그렇게 즐겨 잡수시대요. 그래서 시댁 가서 배우셨군요. 네네. 그래서 또 살아서도요 네. 자기 어릴 때 네. 어머님이 해주신 그 음식이 지금 와서도 그게 그렇게 정감이 나시죠. 가고. 근데 살아서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기 안동에서요. 네. 보통 남편을 네. 이야기할 때 네. 살아서 그러대요. 사랑해서 네. 그런 얘기인가 보죠. 안동 사투리군요. 네. 네. 살아서 좋아하시는 음식이어서 찹쌀수제비 네. 자주 하시는군요. 애들도 참 네. 좋아해요. 잘 끓고 있는데 네. 군침 넘어가서 안 되겠는데요. 네. 새알이 하얗게 떠오르네요. 앞에서 기다리려니까 자꾸 군침이 넘어가는데요. 국물하고 이렇게 드리면은 정말 네, 시원한 참 좋습니다. 특히 어른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네. 뜨뜻하게 한 그릇 드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옆에서 군침이 넘어갔죠? 한 잡숴보셔요. 그럴까요? 얼른 숟가락에 가지는데요. 동그란 새알